반갑습니다. 소르그 채널의 K입니다. 유니티를 하다보면 오브젝트를 만들 때 게임 오브젝트가 원점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만들어질 때가 있어요. 물론 톱니 클릭, 리셋 포지션 클릭해서 두 번 더 클릭하면 되는데 이것도 계속 하다보면 살짝 불편할 때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 리셋 포지션을 단축키로 한번 만들어볼게요. 일단 갑시다. 구독과 구독 알림 부탁드릴게요. 먼저 유니티의 단축키 설정에 들어가서 리셋 포지션이 있나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 쇼컷으로 들어가면 유니티의 모든 단축키들을 볼 수 있는데 와 이런 것까지 단축키 지정이 되는구나 라고 싶을 정도로 많이 있어요. 뭐고? 스크립트 만드는 게 단축키가 안 정해져 있었네. Shift1로 단축키 지정하고 세팅되지 않은 단축키들은 키보드 그림을 보면서 인서트라든가 본인들이 편한 키로 지정하면 되겠죠. 보시는 분들도 살펴보면서 필요한 것들을 설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별게 다 있네. 게임 오브젝트 생성은 Ctrl Shift N인데 저는 그냥 숫자 1로 했고 오브젝트 액티브 토글은 Alt Shift A에서 제가 쓰기 편한 V키 조합으로 하기 위해 이것저것 만져보니 Shift Ctrl V가 비어있어서 이걸로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대부분 왼손으로 단축키를 누르기 때문에 키 지정이 왼쪽에 치우쳐 있어요. 이게 더 편하더라고요. 결국 리셋 포지션은 단축키 설정에 없는 게 확인됐으니 이제 에디터 폴더에 스크립트 생성 단축키로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고 리셋 포지션 단축키를 만들어 봅시다. 에디터를 상속받고 스태틱으로 게임 오브젝트와 리셋 포지션 함수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리셋 포지션 함수는 게임 오브젝트 메뉴에 리셋 포지션이라는 아이템으로 추가를 하는데 단축키로 숫자 1키 왼쪽에 땡으로 실행시키도록 했습니다. 숫자나 문자를 단축키로 지정하려면 언더바와 쓰고 Shift, Alt, Ctrl 키는 각각 Sharp and %로 매핑하여 쓰면 됩니다. 메뉴 아이템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 설명란에 도큐멘트 링크를 달아놨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함수가 실행되어 선택한 활성화된 게임 오브젝트가 널이 아니면 게임 오브젝트는 원점으로 이동시키는데 undo 스택에 등록해서 리셋 포지션 이름으로 실행 취소가 되도록 했습니다. 추가로 shift 땡 단축키를 이용해서 스케일과 로테이션까지 초기화시키는 리셋 트랜스폼도 입맛에 맞게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스크립트를 완성했다면 새로 만든 단축키가 정상 동작하도록 유니티를 재시작시켜줍니다. 씬 화면을 조금 이동시켜 게임 오브젝트를 생성 단축키로 눌러보면 오브젝트가 원점이 아닌 곳에서 만들어지죠. 아까 지정했던 액티브 토글도 한번 눌러보고 스케일 변경해서 리셋 포지션 단축키를 눌러봅니다. 포지션이 초기화되고 정상적으로 온도까지 설정됐네요. 실행 취소를 시킨 다음 이번엔 리셋 트랜스폼 단축키를 눌러 스케일도 초기화되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영상에서 또 봅시다.